오만전자로 추락한 삼성전자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. 이 삼성전자 PBR이라고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게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. PBR이 낮을수록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다라는 의미입니다. 이 삼성전자가요, PBR 1배에 가까웠던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3월,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 9월, 또 반도체 수요가 악화했던 작년 5월 이렇게 됐었는데요. 그 이후 주가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.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요, 엔비디아의 그 최신형 HBM 납품이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. 더해 올해 4분기 전체 HBM 매출에서요, 50% 비중을 넘을 것이라면서 AI용 제품에 올인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죠.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 외에 대안을 계속 물색 중입니다. 이런 와중에 이 삼성전자는 라이벌인 TSMC와도 손을 잡겠다는 파격 선언도 마다하지 않고 있죠. 삼성전자 플랜대로라면 시장의 우려를 딛고 실적 반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. 삼성전자는 1990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했던 바가 있습니다. 메모리 경쟁력 회복이 최우선이라면서 기본부터 다시 다지겠다는 삼성전자. 조직 문화 개선 등을 통한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삼성을 기대해봅니다. 이제 비었습니다.